근무하시면서 느끼시는 거나 또 이러시면서 겪는 어려움 어떤 거든지 편안하게 저하고 얘기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원지사님 좋은 답변으로 우리가 소통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누리는 삶을 여러분도 좀 누렸으면, 특히 수용자 안전요원이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. 공무원밴드 연습실을 청산해 마련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. 여자화장실이 문도 닫히지도 않고 요즘 출연하고 계신 강남이 잘 듣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 촬영하시면서 뭐 에피소드 재밌는 거나 아니면은 촬영을 뭐 찍었던 후기나 방송국이 진짜 가리라해. 좋은 거 한 거는 다 잘라버려. 그렇지. 또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도지사한테 맞추려는 것 때문에 쩔쩔매는 과정에서 뭔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제주도가 좋은 게 많다는 게 좀 깔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문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능은 어디까지나 예능이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작년 10월에 처음 임용돼가지고 이제 1년 차가 되어가는데 항상 TV에서만 뵀었는데 이제 실물로 보니까 되게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. 건축직이라 보니까 보통 입에 두 명씩은 있어야 이제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데 남편이 혼자더라고요. 건축직이.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과부하가 걸려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인원을 충분히 충원을 해서 빨리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배치해도 신입이란 말이죠. 선배들께서 좀 우리 신입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또 마음을 붙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 만성적인 이 인원 부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. 저 지금 남편 얘기를 계속 대변하고 항상 아주 모범적인 가정입니다.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까 뭐 인사 문제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가 나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우리 그런 근무 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수고를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